45년 넘게 성간 우주를 여행해왔고 사람으로 치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을 보이저 1호가 갑자기 지구로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탐사선에 이상이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보이저 1호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이저 1호는 미국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1977년 9월 5일에 보이저 1호를 우주로 보냈어요. 보이저의 목표는 우리 태양계의 외부 행성들, 즉 목성과 토성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임무가 약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탐사선은 모든 예측을 초과했어요. 보이저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요. 보이저 1호는 45년이 넘게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과학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첫째, 목성과 토성의 많은 사진을 성공적으로 지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진은 나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요. 보이저 덕분에 우리는 또한 목성의 새로운 위성 여러 개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리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목성의 유명한 대적점이 실제로 거대하고 매우 빠른 폭풍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해왕성의 궤도를 뒤로한 후 보이저는 또한 성간 플라즈마에 관한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그 놀라운 유용성을 과학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증명했어요. 그 후 보이저는 행복하게 다음 목표를 향했어요. 카이퍼 벨트와 태양권이었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약 50천문 단위 거리까지 뻗어있는 얼음 천체들의 고리입니다. 소행성대와 비슷하지만 20배 넓고 100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태양권은 태양풍과 성간가스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 주변의 지역입니다. 네, 어려운 과학적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이저의 마지막 과제는 우리에게 성간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탐사선은 이미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60개 이상의 태양계의 모자이크 프레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레임을 이용하여 커다란 컬러 사진을 만들었어요. 이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그 점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네, 보이저의 눈으로 본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에는 또 하나의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문명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유명한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많은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이 레코드에 추가했어요. 몇 개의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55개 언어로 된 헬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언어와 멸종된 언어도 포함해서요. 녹음의 거의 80%는 다양한 음악 작품들입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클래식 음악, 다른 나라와 시대의 민속 음악,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과 척 베리의 유명한 노래들과 같은 블루스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20%의 녹음물은 다른 인간의 목소리, 자연과 동물의 소리와 오디오 신호로 인코딩된 116개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커트 월하임 전 유엔 장관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도 있어요. 그저 친절한 인사말이죠. 레코드 외에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틀기 위한 바늘도 챙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소리를 그림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도 남겼어요. 펄서 지도를 사용하여 만든 지구의 좌표도 추가했습니다. 지도는 밀키웨이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레코드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고 방사능과 우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으로 덮여 있어요. 이 레코드를 싣고 보이저 1호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꽤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보이저 1호는 우리로부터 154천문 단위 떨어져 있어요. 그건 약 233억 킬로미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멀리 있는 물체예요. 처음에 이 타이틀은 파이어니어 10호 미션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8년에 보이저가 그것을 추월했습니다. 나사는 운이 좋았어요. 예상 유효기간을 훨씬 지났거든요.
보이저 1호는 2주 먼저 우주로 보내진 쌍둥이 형제 보이저 2호를 추월할 정도로 정말 멋져요. 보이저 1호는 초당 17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시간당 56,000km의 속도예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도 시속 491km예요. 그래서 보이저의 속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쨌든 현재 보이저 호는 오르트 성운의 경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성운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 물체의 가상층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블랙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이론일 뿐이었어요. 불행하게도 보이저 1호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지구와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연결이 영원히 끊기게 될 거예요. 300년 후 오르트 성운의 경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년 후 마침내 태양계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 년 후에 보이저 1호는 기린 별자리에 있는 적색외성 글리제 445에 접근할 것입니다. 미래의 이 탐사선은 은하수를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제 신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두 보이저 호를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2년 5월에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베테랑 우주선이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나사의 기술자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평상시처럼 작동하고 지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수행하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인 ANCS의 판독치는 보이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 탐사선의 방향을 지원하고 지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호는 우주에서의 탐사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테나 신호의 소스가 계획된 대로 지구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보드 장애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탐사선이 안전 모드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수잔 도드는 사실 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45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전문가는 탐사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것이 보이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성강 공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우주선도 그 지점에 도달한 적이 없었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문제를 알아낼 때까지 보이저 1호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담당자들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팀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저로부터 신호를 받는 데는 무려 20시간 33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도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적어도 두 번째 우주선 보이저 2호는 이상이 없어요. 비록 현재 지구로부터 193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강 공간에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사실 보이저 1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요. 300년 후 정말 오르트 성운의 경계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